근데 어디 아 박중원인데 쌍크미가 되느냐 저승사자가 되느냐는 한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춤추는 선진이에요. 오늘은 제가 짜란 백화점에서 구매한 요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짜라란 바비 브라운 섀도우를 제가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앤티크 로즈, 이렇게 생긴 컬러이고 딱 차분하게 바르기 좋은 그런 말린 장미 컬러죠. 이거는 산 지 조금 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약간 칙칙해요. 칙칙한 그런 컬러거든요. 이렇게 약간 톤 다운된 핑크에다가 브라운을 살짝 섞은 듯한 느낌이고 회색빛도 살짝 돌아서 약간 탁한 느낌도 있어요. 얘가 엄청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엄청 이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베이스로 발라주기도 괜찮고 포인트용으로도 괜찮은 그런 좀 특이한 색깔의 그런 섀도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앤티크 로즈는 초보자분들께는 비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잘못 바르면은 굉장히 탁해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멍든 것처럼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 화장 좀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살짝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 로즈 골드입니다. 오! 짜라란! 너무 이쁘죠? 뾰루루루루루루루. 와우! 와우! 발라볼까요? 와우! 발림성 보이시죠? 대박이죠? 여러분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진짜 이건 사야 된다. 역시. 이건 딱 이름 그대로 로즈 골드예요. 로즈 골드. 하,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이 컬러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문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이게 펄이 엄청 막 날리는 그런 펄이 아니라 쉬머한 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막 바르기도 괜찮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예쁘게 눈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주구장창 쓸 것 같습니다. 짱! 자, 바비브라운의 마지막 섀도우 올스파이스입니다. 스파클 섀도우라고 해가지고 오, 엄청 영롱합니다. 진짜 영롱하죠? 아까 거랑 조금 다르게 스파클 섀도우라 해가지고 좀 더 케이스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너무 예쁜데? 여기에는 금펄보다는 은펄이 막 콕콕 박혀있네요. 약간 퍼스럭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오, 여러분 이 광택감 보이시죠? 옆 와우, 진짜 대박.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이 반짝거림 보이십니까? 얘 번쩍임이랑 다른 게 살짝 보이시나요? 얘는 펄이 입자가 크고요, 눈에 보이는데 얘는 엄청 쉬머쉬머해서 펄이 딱 밀착된 느낌인 것 같아요. 저같이 혹꺼풀이신 분들은 이거를 아이라인 위에다가 그냥 얹어서 한 번만 발라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고, 또는 이제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 있잖아요. 좀 진한 화장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이거를 그냥 먼저 이만큼 발라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래서 바비브라운 하나 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바비브라운 섀도우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은 어떤 섀도우냐? 짜라란! 어딕션 섀도우입니다. 이 섀도우가 바로 도깨비에서 써니가 계속 PPL 광고를 했었던 그 섀도우입니다. 제가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발색해볼까요? 제일 먼저 31번. 너무 촉촉하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어떻게 이런 발색이. 진짜 가루날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살짝 로즈골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오, 진짜 비슷한데? 여러분, 너무 비슷해요. 요게 어딕션이고 요게 로즈골드거든요? 진짜 굉장히 비슷하죠? 살짝 로즈골드가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브라운빛이 살짝 도는데 진짜 비슷해요. 그죠? 어딕션.
자, 그 다음은 92번. 이건 은펄덩어리예요, 은펄덩어리. 제가 이거 손톱을 찍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오, 대박. 여러분, 보이세요? 이것은 촤르르의 끝판왕이잖아. 촤르르르르. 그러면 얘를 한번 언더에 잠깐 지금 발라볼까요? 제가 지금 펄땡이를 언더에 바르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발랐나?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막 차르르르 한 거? 진짜 대박이에요. 새끼손가락 콕 찍어서 한번 이렇게 발랐는데도 이 정도예요. 대박이죠. 애교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섀도우네요. 자, 그 다음 99번. 완전 이런 쨍한 핑크 컬러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핑크에 굉장히 차르르르한 바세린 광이 납니다. 와우. 핑크 베이스에 은펄이 진짜 박혀있어요. 둘 다 은펄이 많은 거 보이시죠? 이거는 눈두덩이 한번 발라볼까요? 어떡하지? 이렇게 바른다고 보일까? 저는 보여요. 핑크펄이 막 올라가는 게 저는 보이는데 카메라에서는 그냥 그렇죠. 지금 제 눈은 펄잔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짝 핑크빛이 보이시나요? 아, 지금 밑에 너무 많이 발랐네. 엄청 번쩍번쩍하죠? 이거 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아, 미쳤네. 아, 여러분 찍었어요, 진짜. 어떡... 아, 진짜 어떡해.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은 애써 웃어본다. 짜잔! 베네피트 캘리포니아. 저도 샀어요, 캘리포니아. 너무 이쁘죠? 진짜 케이스가 진짜 너무 예뻐, 이거는. 여러분, 그리고 대박인 게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은 복숭아 향이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있는데 이 브러쉬 되게 귀엽지 않나요, 색깔이? 베네피트 브러쉬 이게 별로라고 하시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짜라라. 대박이죠,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예쁘죠? 아, 이 피치향이 진짜 예술이야.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블러셔를 했긴 했지만 여기다가 아까 요 내장 브러쉬를 한번 발라볼게요. 묻어나오질 않아. 그래서 안 좋다 그러는 건가? 묻어나오지를 않아요. 묻어나왔네. 오, 이런 약간 핑크 컬러네. 오, 오, 너무 예쁘다. 오, 대박.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핑크. 주황 컬러랑 같이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예쁜데? 저는 약간 오렌지에 가까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핑크에 더 가깝네요, 컬러 자체가. 지금 발색 보여드리려고 좀 진하게 바르긴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근데 나 불타는 고구마 됐어, 지금. 호빵 메인이야? 이 브러쉬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르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좀 죽여야겠다. 너무 많다. 자, 그 다음에 짜라란! 맥 네트로 매트 리퀴드 리컬러 새로운 신상인 카니버러스 컬러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엄한 그런 뱀파이어가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죠. 뱀파이어다! 오마이갓! 보시다시피 약간 회색빛이 도는 엄청 탁한 레드 컬러거든요. 도전하고 싶어서 한번 구매해본 제품이에요. 한번 제가 입술에 발라볼게요. 이거 진짜 조금만 딴 예정다만 하고 뱀파이어가 아니라 저승사자야. 박중원인데? 요렇게 발색이 되는 립 제품이에요. 데일리로 바르기는 좀 무리인 그런 제품입니다. 내가 왜 이거를 샀지? 아니야, 뭐 바르면 되지. 진짜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나 이 컬러 왜 산 거니? 진짜 나 왜 샀니? 도전이 심했어. 여러분, 립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쌍크미가 되느냐 저승사자가 되느냐는 한순간이에요. 립 하나로 결정되는 거죠. 장난이 아니네. 요런 컬러였습니다. 자, 이대로 마지막 제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코코샤넬 향수 마드모아제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구매하고 싶었던 향수거든요. 근데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뿌렸어요. 따라라라따. 진짜 럭셔리. 이제 향수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그 디자인 아시죠? 샤넬 코코 마드모아제. 병이 진짜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아, 향 너무 좋아, 진짜. 근데 샤넬 향이 좀 다른 향수들에 비해서 약간 독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향수 말고 이제 뭐 넘버5나 좀 많이 독한 것들은 저도 별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우아한 그런 깊은 향이 나서 이거는 20대보다 30대들이 뿌리기 좋은 그런 향수거든요. 지금 저는 20대지만 뿌려요. 왜냐면 애완이니까. 너무 비싸 근데. 진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샤넬 향수. 근데 샤넬 향수도 장점이 뭐냐면 진짜 오래가고 향이, 그리고 잔향이 너무 좋아요. 딱 뿌렸을 때보다는 좀 몇 시간 지난 뒤에 싹싹 맡아보면은 그 향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더 계속 뿌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짠! 짱짱짱짱짱! 다시 패키지 안에 넣었어요. 너무 못 쓰겠어. 엔딩은 좀 예쁘게 하자. 지우자. 아,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백화점 하울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